서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며 오래 고민하고 망설였다고 밝혔는데요. 또 민주당 현 상황에 대해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에 신당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을지, 총선 떴다방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 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플러스 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 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 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 KGM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립니다. KGM 70주년 이벤트. 3월까지 토레스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196명 추첨. 골드바를 드립니다. 0.7% 초절이 할부와 모든 상담 고객 커피 쿠폰 증정. 지금 KGM 전시장에서.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순서죠.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김수동의 지락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의 새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송에서는 내일부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잠시 후 청송군 윤경희 군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새로운 순서죠.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바로 김수동의 지락실 시간입니다. 자, 지락실의 실장님,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김수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 실장입니다. 예. 자, 저희 라디오 오늘 종종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는데, 이제 고정 코너로 일단은 예. 그 총선 있을 때까지, 일단은 예. 해보고 그때 가서 더 할지, 그거는 좀 정하는 예,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코너 이름을 지락실로 정했거든요. 지구가 예.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에서 줄여서 지락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호칭보다 더욱 좋습니다.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락실의 고맙습니다. 예, 김수동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실장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뭐 거꾸로 가는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고 합니다. 아, 일회용품 관리 정책. 그 뭐 예, 거꾸로 가는 뭐 종이 빨대 소식도 있었고 종이컵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소식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가는 정부의 환경 정책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뭐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계속 후퇴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예. 그 시작이 2022년 12월에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인데요. 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뭐 카페나 빵집,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가 2018년 기준에서 국내에서 사용된 일회용컵은 249억 개로 정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컵 소비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금 제도를 추진했고 예. 2020년에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예, 예. 일회용컵이 무려 249억 개라고요? 예, 그렇죠. 만 원도 너무 많네요.
예. 그렇지만 환경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제주도하고 세종시에서만 2020년에 시행을 했는데 네. 그나마 이제 지난해 9월에 이마저도 이제 자치단체 자율로 맡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혼란이 가중된 것은 작년 2023년 11월 7일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단속보다는 참여로 전환하겠다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은 작년 11월 24일부터 이 법이 이제 그 제대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그 유예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예. 그러니까 뭐 단속보다는 이제 참여로 전환하겠다는 말은 뭐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정책을 사실은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는 정부의 환경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고요. 예.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획대로라면 계도 기간 끝나고 이제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야 됐는데 무기한 연기가 되고 말았다. 뭐 거의 포기한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예. 정부의 무기한 연장 발표 그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예,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관련 단속을 기간 없이 유예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무기한으로 유예를 했고요. 예. 편의점 등 종합 소매점 매장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관련 단속도 유예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는 전면 허용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전면 허용. 매장 내 예. 종이컵 사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는 거 이거 허용하겠다는 거고 종이컵 예, 사용하는 거. 유예를 했죠. 그거는. 뭐 유예한 거니까 뭐 거의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단속을 안 한다는 예, 예. 얘기니까. 종이... 뭐 아나운서님도 요즘 식당에 가보면은 예. 종이컵을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 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컵 대신에 종이컵 이렇게 놓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이건 뭐 단속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또 매장 내 종이컵 사용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점 같은데 이제 비닐봉지 사용도 허용하겠다. 모두 예, 없던 일을 하겠다. 단속 유예 이 명칭은 예. 발표는 단속 유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명칭은 단속 유예. 실질적으로는 허용을 예. 하겠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모두 이제 뭐 없던 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일단은 환경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뭐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뭐 그건 그렇다 예, 예. 치고도 지금 이렇게 되면서 엉뚱하게. 그동안에 왜 종이 빨대 제조업체가 그 생산량 많이 늘려왔잖아요. 이 규제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이 종이 빨대 업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이 빨대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사업을, 본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지만은 예, 예.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요. 갑자기 이제 그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를 유예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종이 빨대 만들던 사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 종이 빨대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서 종이 빨대가 또 저 생산비가 훨씬 높다면서요. 또. 예, 그렇죠? 생산비도 예. 높고 가격도 예. 조금 비쌉니다. 가격도 좀 더 비싸고. 예.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뭐 비판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 좀 변명이 좀 군색하다 뭐 이런 비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예.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철회한 바가 없다. 그리고 플라스틱 감량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예.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자발적 참여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발표 이후에 재고가 쌓이는 종이 빨대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 당연히.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자발적 참여라는 말이 정말 그 허구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매장 뭐 일선 매장에서는 종이 빨대보다 예, 뭐. 플라스틱 빨대가 훨씬 저렴하니까.
그렇죠. 플라스틱 발대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의 변명을 보니까 아 이거는 그 전면 허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단속을 유예한다 이렇게 변명을 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발표는 유예지만은 예, 예. 사실상은 허용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상은 허용되는 거고. 자,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 이 철회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1월 달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예.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및 유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45.3%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요. 예. 부정 평가가 오히려 50.2%로 높았습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큰 차이는 아니네요. 큰 차이는 아닌데 예예. 이후 부분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 방향은 앞으로 강화를 해나가야 된다. 73.7%. 그리고 완화를 해야 된다. 10.1%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오히려 국민의식 수준은 이렇게 그 규제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음식점이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발대 규제 정책 방향을 강화해야 된다는 쪽이 77.1%로 높았고요. 그리고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10.8%로 낮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조사 내용이 보니까 조금 많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및 유예 이 정부의 이 방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 45%, 부정적이 한 50% 나왔는데. 그 앞으로 정책은 또 오히려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항목별로 보니까 지금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이제 비닐봉투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이거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70%대, 완화해야 된다는 10%대예요. 예예. 종이컵 빨대도 마찬가지 70대 10 네, 이 그렇죠. 정도로 나왔는데. 정부 정책 후퇴보다 오히려 국민 의식 수준이 예. 훨씬 높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예, 국민 의식 수준 비닐봉투, 종이컵 빨대 이런 사용 안 된다라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높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에 대한 조사도 하셨죠. 네,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민들 생각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예. 일단 28.4%가 친환경 제품 생산을 지원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 22.6% 그리고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이런 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예, 2018년 환경부에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몇 개 사용을 했다고 했죠. 249개라고. 249억 개.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020년에 예. 그린피스 자료를 보면은요, 예. 국내 연간 전체 소비량이 558억 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2년 만에 엄청나게 2년 만에 두 배 이상이네요. 두 배 이상. 물론 이때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아,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예. 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이제 그 이런 정책 후퇴를 내놓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예. 오히려 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국민의 반성과 문제의식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세계적인 방향을 역주행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에 대해서 정주행을 하도록 예. 간절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역주행이 아닌 정주행을 해라 이 말씀까지. 네. 자 오늘 김수동의 지락실 환경 문제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락실장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장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장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2024년 새해에도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률 및 투자 전 설명 참치. 오이스 피싱에 눈을 뜨시오. 방향미를 탈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오이스 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 안 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2분 4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온을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송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내일부터는 청송에서 2024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립니다. 청송군 윤경희 군수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해마다 이제 청송군에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올해 대회가 벌써 내일 시작하네요. 금요일부터. 예, 맞습니다. 예, 뭐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소개. 예,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청송군수 윤경입니다. 예.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바라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예. 그 또 우리 저희들이 2024년 우리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는 우리 아시아 최초로 청송군이 유치하였고 또 2011년부터 매년 성공적으로 치러왔습니다. 예. 이번 대회는 국제산악연맹과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또 청송군과 그 경북산악연맹이 주관하고 또 16개국 외국 선수들 97명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합니다. 예. 또 12일 오후 6시에 개회식을 시작하면서 13, 14 예. 또 난이도 경기하고 또 속도 경기를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대회 이제 총 16개국 97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이게 뭐, 네, 뭐 예년에 비해서 점점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선수가? 어떻습니까? 예, 점점 늘어나고 원래는 또 외국 선수들이 좀, 그 좀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그 러시아 선수가 많은데. 아, 그래요? 그 러시아 선수들이 보니까 그 또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예. 선수들이 좀 원래 러시아 선수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좀 빠졌고. 아니면 100여 명이 훨씬 넘었었는데. 아, 그렇군요. 러시아가 예, 이쪽, 이 종목의 강국이군요. 예, 그럼요. 그 러시아 선수들 아주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전쟁 때문에 이번에 좀 예. 불참을 했군요. 자, 예. 이제 내일 오후 6시에 개회식이 있고 본격적인 경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양일간 난이도 예, 경기. 맞습니다. 그 13, 14 양일간에. 예, 예.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기가 돌입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스 클라이밍은 그 자연으로부터 얼어붙거나 또 인공적으로 얼린 폭포를 예를 들면 손의 역할을 하는 아이스 바일과 또 발의 역할을 하는 크램폰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예.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빙벽을 오르는 것인데 예. 이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 이제 보면 이 빙벽을 오르면서 이제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자연 빙벽이 아닌 예. 그 30m 정도 되는 경기 빙벽을 구조물로 그 활용해 만들어 놨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이 아이스 클라이밍이 높은 기술과 또 체력 요구가 강력한 체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또 거대한 또 경기벽을 오르는 과정에서 또 클라이머들의 또 도전 의지, 또 거의 또 겨울 스포츠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스릴이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아이스 클라이밍 TV 화면을 통해서는 좀 많이 봤는데. 예, 맞습니다. 직접 해본 분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군수님 이거 조금 해보셨습니까? 뭐 끝까지는 못 올라가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1, 2m라도 좀.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아, 해보셨어요? 예, 우리 그 경기장 가면은 제가 예. 그것도 또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쪽이어서 한번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 최고 높이가 한 30m 정도라고 하셨는데 방금 예. 그 30m까지 다 올라가기는 힘들죠? 일반인들. 일반인들은 30m까지 절대로 못 올라가요. 아, 절대 못 올라가요? 그 정도로 예, 왜냐면 그 프로 선수들이라야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우리는 그냥 하는 흉내 정도 낼 뿐이고 아, 이게 또 실내에서 뭐 암벽 오르는 그런 취지하고는 경기가 많이 틀립니다. 아, 실내 암벽장 있잖아요. 이거 예. 이거보다 훨씬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화면 보고 있으면 저거 좀 혹시 좀 줄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고 하잖아요. 예, 혹시 맞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위험성. 근데 실제로 그 안전 쪽에 봤을 때는 갑자기 바닥에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극히 뭐 거의 없다. 그 정도의 안전은 충분히 우리가 또 선수들이 다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거의 99% 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뭐 알아서 충분히 안전 점검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경기 보면은 그 예. 로프 있잖아요. 로프 점검을 정말 10번, 100번 이렇게 충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 절대 없어야 되니까. 이 로프가 예. 보면 그 좀 아주 가늘게 보여도 예. 적어도 1톤 정도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예. 생각보다 상당히 안전한 경기다. 예,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아까 그 설명해 주실 때 그 난이도 부분이 있고 스피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난이도 경기는 그 리드 경기라고 불리는데요. 아, 들어봤어요. 리드 경기. 예. 예, 리드 경기라고 불리는데 이제 건물 한 3, 4층 정도의 높이를 이 경기 벽이 있습니다. 예예. 또 이제 그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더 높이 오르는지 예. 시간과 싸움이 됩니다. 아 예. 또 그리고 또 이 또 스피드 경기는 10m 이상의 높이 얼음 벽을 직접 만들어서 예. 누가 더 빠르게 오르는지 측정하는 종목입니다. 아, 그리고 예. 말 그대로 하자면. 긴박감이 넘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스피드 경기. 아마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왜 거미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상당히 빠르게 기어 올라가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게 그 100m 달리기 경기. 선수가 예. 그 촌을 다투듯이 막 달려가는 거. 아, 그래요? 예. 어린 빙벽을. 그러니까 예. 난이도를 겨루는 리드 경기가 있고 이제 스피드를 예. 겨루는 스피드 경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뉜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말씀이시고 혹시 이번 대회 상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저희들 보면 우리 또 남녀 난이도 또 스피드 부분에 각각 뭐 트로피 메달 상금이 지급됩니다만은 보통 이제 우리 1등을 하게 되면은 그 1,600유로, 그 예. 230만 원 정도. 아, 230만. 2등은 뭐 1,150유로 했으면 165만 원. 또 3등은 800유로 또 115만 원. 예. 그러니까 이 6등까지 있습니다. 그러가 트로피와 메달 예. 이 하면서 이 자기들은 이제 상금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거 아직 선수로서 챔피언으로서 아직 그 명예를
아, 정말로 그럼요? 중시합니다. 그럼요. 예. 예. 아이스 월 청송 아이스 월드컵이니까 그 명예 예. 그 참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겠고. 예, 맞습니다. 이게 아이스 예. 월드컵이 뭐 청송군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아이스 클라이밍 뭐 직접 해보셨다고도 했는데 이 매력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참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짜릿한 스릴. 예. 그 막 이 우리 장소가 얼음골인데 예. 날씨는 차가운데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는 거 보면 조마조마함, 예. 곧 떨어질 것 같은. 맞아요. 예. 그리고 아, 저 얼음 빙벽을 저렇게 거미처럼 막 달려갈 수 있다는 것. 네. 예. 그리고 막 그리고 이게 막 사람이 그 보통 인공 암벽은 손으로 여러 발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갈고리 같은 걸 탁탁 집어 올라가면서 예.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릴 만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스릴 만점. 겨울 예. 스포츠의 백미다. 예. 예, 예. 자, 직접 빙벽을 오르는 것 말고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 저 날씨도 얼음골이고 얼음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예. 막 좀 살을 애듯 하던 극한 추위도 있고. 예, 예. 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관중에게는 선수들 등반하는 모습을 보면은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크라이머와 또 관중이 서로가 막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스포츠고 또 겨울 스포츠의 가장 매력이 있고 또 백미라도 백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스피드 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100분의 1초 차이로 또 승부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아, 맞습니다. 예. 정말 순식간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예. 자, 그 대회가 열리는 곳이 이제 얼음골 지금 몇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청송 얼음골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우리 청송 얼음골은 우리 주황산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내륙리에 있는데 이 얼음골은 우리 청송읍 기온보다 한 3도 이상, 3, 4도 이상이 아, 기온차가 납니다. 아, 그렇게 많이 납니까? 아, 그럼요. 한여름에도 얼음이 언다고 해서 우리 예. 그 내륙 얼음골이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스릴이 있는 것이 때문에 이런 골짜기도 그래서 그 여름철 되면 이 뭐 엄청난 관광객 피서객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예. 진짜 자리가 없을 만큼 바글바글 합니다. 그렇군요. 한여름에도 얼음이 오는 그 신비한. 예, 그래서 우리 청송 얼음골. 또 주황산 내륙리 얼음골이라 합니다. 예. 아, 근데 이거 한여름에 얼음 오는 거 조금 과장 아닌가요, 혹시? 진짜 얼어요? 과장, 한겨울처럼 뭐 고드름이 주렁주렁 여는 것이 아니고. 아, 예. 그 안에 굴이 있습니다, 굴. 예. 예. 굴 안에 땅을 파면은 예. 그 얼음 알갱이가 튀어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그 겨울 뭐 얼음처럼 빙벽처럼 되는 예,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터널 같은 데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는 예, 그 시들은 낙엽이라든가 이런 흙을 이렇게 꺼내면 얼음이 아, 얼어 있다 여름에도 약간 뭐 좀 설이 낀 것 같이 아주 살얼음 비슷하게 아, 실제로 그렇게. 얼음이 있습니다. 설이 아, 낀 것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옛부터 옛 지명이 얼음골이라고 합니다. 그게 옛 지명이 아. 그대로 얼음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유, 이게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중요한 예.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송군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아이스 클라이밍 이 대회가 청송군 그 군비로만 대회를 치른 게 아니고 국가의 그 예산 지원을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예. 저희들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은 예예. 이게 중국에서 2017년부터 매년 우리 8년째 우리 국가로부터 수억을 예산 지원을 아, 받습니다. 수억 원이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대회 운영비라든지 뭐 상금 이런 건 뭐 충분히 쓸 수가 있겠군요. 아이, 이 정도면 군비는 혹시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이 대회 치는데? 군비 들어갑니다. 군비도 들어가고 이게 일부 그 국 국비가 한 2억 5천 3억을 보조받는데 예, 예.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 돈이 많이 모자랐고 예. 그리고 군비 국비 같이 함께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경희 청송군수님 마지막으로 초대 한 말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저희 청송군 어른굴에 오시면은 참 힐링의 공간도 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한번 13, 14일 날 한번 오시면은 아 이것이 아이스크라이밍 대회구나. 이것이 앞으로도 이제 이게 아이스크라이밍도 조만간 우리 올림픽 경기에도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또 앞으로도 우리 이제 우리 한국 대표 선수가 금메달도 걸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래서 늘 그런 좋게 저희들도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청성에 오시면 얼음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얼음거리 없이 지금 오시면 뭐 얼음의 극치를 달리고 아름다움의 극치가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한번 와보시면 해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조금 전에 그 뉴스할 때 보니까는 안동에 암산 얼음 축제라고 있거든요. 근데 예, 올 겨울에 예. 그 얼음이 그 깊게 이게 좀 두껍게 얼어야 되는데 얼지 않아서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얼음 축제가. 그 안동하고는 우리 얼음가라고는 확연히 차이 납니다. 완전히 달라요. 온도가 7~8도 차이 날 겁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지금은 우리 그 주변 경관 얼음이 얼음 왕국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아, 해면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와 보시면은 예, 예. 한번 꼭 오셔야 될 건데 한번 오시면은 예. 아 이게 여기가 얼음의 왕국이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실 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아이스 그 저 빙벽만 떨렁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유, 주변도 이렇게 많이 꾸며놓으신 거예요? 만들어놓은 얼음 왕국이 있습니다. 얼음 왕국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예, 많이들 구경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청성군 윤경희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인미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민주당 소식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결국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탈당을 앞두고 그제였나요? 그제인가요? 그제인가? 왜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서 큰 논란이 네. 됐고 나중에는 뭐 아 이게 44가 아니라 41%라고 이렇게 정정하는 그 사과를 하는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 뭐 1년에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뭐 44%가 아니다 41%더라 이 말은 더 약올리는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마라. 언제 다시 돌아서서 그 물 마실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선배 정치인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본인이 민주당으로 3선 의원의 도지사의 총리의 당대표까지 역임을 했는데 5선 의원 아닙니까? 아, 5선 의원에. 5선. 네. 네.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도 전과 경력이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본인도 전과가 있죠. 전과가 두 건이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뜻하지 않게 본인의 전과 경력이 거론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 원래 이분의 발언이 굉장히 그 엄중하고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맞아요. 때로는 그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발언들이 많았었는데 예. 이렇게 이런 식의 발언이 굉장히 급한가 보다. 이제 민주당에 대한 흠집내기에 너무 골몰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탈당하시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어떤 당내 비판자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지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 맞아요. 예.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길 바랬지만 오히려 악화됐다라고 이제 탈당 배경을 설명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하다. 예. 그리고 쫓겨나는 거다 마찬가지다. 당이 우리를 못 품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혐오와 증오 양당제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 시작하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어떤 발언을 하셔도 그분이 민주당 내으로 정치를 해왔던 과거의 경력에 비춰보면 어떤 것도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아요. 예. 양당제 덕분에 오선 의원의 총리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당제가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신이 직접 당사자로 당대표로 있을 때는 왜 그러한 개혁들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사실 당원들이 이분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경선 패배 이후에 예. 당시 지지자들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대거 그쪽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지자들은 그 뒤에 비서실장이 그 국민의힘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뒤에 있는 것 아니냐. 몸은 여기 머물렀지만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런 의구심들을 우리 당원들은 가졌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낙연 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자 그다음 비서실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과 그다음에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더라면 그랬다면 저는 당원들이 이렇게까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물론 이제 와가지고 대선 이후에 당원들이 보여줬던 행동에 대해서 뭐 면피를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요. 예. 뭐 지나친 면들이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원인이 뭐 이렇게 좀 강성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탈당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신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 명분이 좀 약하다는 전체적으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게 바로 어제 그 윤영찬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원래는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렇게 해서 원칙과 상식 네 명이 네. 같이 탈당을 하기로 했었는데 원래는. 근데 그 맞아요. 탈당 기자회견 막 38분 전인가요? 뭐 그때 이제 윤영찬 의원이 나는 남겠다 잔류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저 전후 상황 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 지금 보도되는 거 말고. 네. 아침에 조응천 의원이 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로는 윤영찬 의원이 함께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집요한 설득이 있었다. 그래서 네. 이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끈끈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 지속적인 설득 작업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다 예.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는 모르지만 때마침 그 현근택 그 지금 같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예. 징계 문제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탈당 기자회견하는 그날 당일날 아침에 40분 전에 그런 이 잔류 입장을 표명하고 나니까 예. 오히려 이분들의 탈당의 명분이 결국은 공천 때문 아니었느냐라는 그 명분 자체가 희석화되는 예. 그리고 본질이 드러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가 성남 중원 맞죠. 거기 이제 네, 현직 의원이 윤영찬 의원인데 네. 이제 다음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구에 현직 윤영찬 의원 있고 여기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투입된다는 네,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 여론조사 같은 거 보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많이 앞서갔죠. 예, 공천이 힘들 것 같으니까 탈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때마침 현근택 변호사가 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니까 이거 못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30분 전에 잔류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확 돌았는데 예. 뭐 오늘 조응천 의원 얘기로는 아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당시 청와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집요한 설득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예. 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공천과 관련된 문제가 이분들의 탈당에는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기존의 그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있죠. 네. 여기와 뭐 이낙연, 또 원칙과 상식 3인, 또 금태섭 등등 해서 빅텐트 얘기가 요즘 한창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게 뭐 이 빅텐트가 바람직한 건지 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아, 저는 이거는 이게 성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합류할 것이냐 이 문제와 달린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당내 움직임에는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게 없고 대신 이제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월 말까지 저희가 대체로 일반적인 일정은 구정 전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예. 뭐 경선을 해야 되는 지역은 2월 말 전에 다 마무리 짓는 게 이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 예. 예. 그러니까 아마 2월 중순경 되면 어느 정도 이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이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들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금의 선거제도로 치르면 결국 비례후보를 어떻게 낼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근데 비례 명부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 공동으로 작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가 결국 이게 들어갔거든요. 아. 공동으로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러다 보니 선거연대를 빅텐트 뭐 선거연대 이런 얘기가 나와도 결국 지역구에서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동시에 출마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서로 지역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네. 출마를 하면서 지역 전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서 일부에서는 이준석 신당 이준석 또 신당. 일부에서는 이낙연 신당 이렇게 내면서 예. 선거를 공동으로 치르겠다 뭐 이런 뜻인데 겹치지 않게 내겠다 후보를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단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응천 의원의 경우 탈당은 했지만 예. 여전히 그 지역구에서 출마하시겠다 그러거든요 아 그대로요 아 거기가 아마 남양주인가 그쪽이죠 남양주요 예. 지금 거기에 우리 당 후보가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최민희 후보가 준비를 하고 예. 있어요 그 언론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최민희 후보와 뭐 신당으로 만들어지는 당으로 조응천 후보가 나오면 네 예. 선거가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선거의 큰 프레임이 그 희석될 수 있을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지역구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이걸 가장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보면. 그게 가장 걱정이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마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뭔가의 결단이나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법 문제도 아. 이 선거법 문제도 원래 이재명 대표가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고 심중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기울어졌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 권역별 비례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은 이게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예. 지금의 제도로 진행 가능성이 많다. 치러질 가능성이 준연동형으로. 많다. 예, 예.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 결국은 수도권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민주당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선거법과 관련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고부터 뭐 이 얘기가 준연동형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좀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 당 내외 압박이 워낙 심하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경북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준연동형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권역별 비례로 아니요. 가는 게? 저희는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네. 저희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구에서 당선자만이 민주당 그 의원이 될 수 있는 건데 대구 경북의 지금 상황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내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비례마저 정치인을 키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경북만 보자면 그런 거군요.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한 2분 정도 남아서 우리 이재명 네. 대표 그 퇴원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죠. 저는 이 퇴원하고 왜 기자들 앞에 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입원할 줄 알았는데 네. 단 8일 만에 그렇게 퇴원하고 또 인터뷰도 뭐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회복이 빠르구나.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보도된 거 보니까 그 왜 와이셔츠 그 옷깃 있잖아요. 빳빳한 옷깃. 네네. 여길 뚫고 들어갔다면서요. 이거 아니었으면 맞아요.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 의원 중에 이용빈 의원이라고 그 예. 의원이 의사인데. 예예. 그 옷깃이 살렸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경정맥 혈관이 60%가 손상됐으니까 이건 정말로 끔찍한 살인 미수 범죄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빠르게 퇴원을 했지만 이 뭐 집에서 조금 이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당무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예. 공천과 관련된 일정이 지금 촘촘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병원에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가 너무 이거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짧게 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경찰 발표를 보면은 그 김 씨 뭐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 저질렀다. 뭐 현재까지 공범이나 배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변명문, 그러니까 본인의, 피의자의 변명문을 부분 부분 인용하는 방식의 수사 발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무슨 수사 발표인가요? 그리고 변명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피의자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고요. 예. 이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수사기관의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건 뭐지? 이거는,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정치범으로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 태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공공의 알 권리 또 충분한 증거 등등으로 봐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뭐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